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한 주간의 마무리이죠. 금요일에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촉으로 판단했을 때 증권회사에서 이사 상무까지는 무난하게 승진할 것 같은 그리고 저희 시청 옆에 프레스센터의 PB 팀장으로 계시죠.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 휴무가 네. 있어서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뭐 장도 나쁘지 않아서 네. 또 빨리 간 것도 있고 대꾸할 시간을 안 주시고 바로 진행하셨네. 이사 상무까지는 틀림없이 왜냐하면 제가 네. 입사할 때 이제 공채로 들어가서 직원들이 한 대략 한 70명, 80명이 입사를 했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3명, 4명 남을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수한 편이거든요. 네. 제가 능력치보다는 네. 위아래 상하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건데 네. 제가 증권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그 승진에 대한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사 상무까지는 무난하게 승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업이 대표적인 사양산업 중에 하나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양산업이 하지만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네. 장이 좋아지면 또 그것도 그렇긴 그렇죠. 승진하죠. 이번 주 한 주간 시장 네. 한번 잠깐 한번 짚어 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이번 주 한 주간 시장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급격하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던 그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네. 이번 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상황에 대해서 동결 또는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겠지만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3.8%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6%대로 안정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세 번째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그 지난해 초, 그러니까 21년, 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60조에서 70조 정도 육박하는 그 고객 예탁금 상황의 현상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이후에 주가 하락하면서 최저 한 40조 초반까지 예탁금 상황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40조 후반, 50조 초반 안정적으로 50조 이상의 예탁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4월에 1300원 초반에 한번 터치하고 재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130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죠. 환율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몇 가지 흐름에서의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들을 만들어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의 심리는 하나의 불확실성은 제거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이전의 그 상황처럼 급락하면서 뭐 2200 간다든가 2000 깨진다든가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 단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의 개선 현상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투자 심리의 확산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서 우리 황현 팀장과 뭘 논의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어내고 네. 압축하고 줄여나가야 되겠죠? 네. 다음 주 시장에서 네. 지수는 뭐 크게 우리가 뭐 그렇죠?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는 데 대부분의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러시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네. 우리 황 팀장이 이사 상무 승진이 가능할 것을 판단한 우리 황현 팀장님 시장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한번 말씀해 네. 주시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번 주 사실 네.
좀 뭐 하루하루가 사실 조금은 재밌는 하루이긴 했었습니다. 네네. 예, 이번 주 매매도 뭐 잘 됐었던 것 같고, 네. 워낙에 여전히 통화를 해보면, 네. 불안불안하다, 아. 또는 줄이고 싶다라는 분들의 뉘앙스는 많이 느껴져요. 아. 근데 그게 딱 전형, 지금 딱 시장 수급을 보면 딱 네. 그게 나타나거든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올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벌써 13조를 샀습니다. 네. 근데 개인은 10조를 팔고 있죠. 오, 어쩔 수 없이 그냥 외국인 사야 결국 지수는 오른다. 이거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13조 중에서 삼성전자가 10조입니다. 그렇죠. 편중돼 있죠. 네, 이번 주에 결국은 10조를 넘겼어요. 네. 오늘도 1,700억 정도를 샀고요. 네. 지금 결국은 삼성전자가 치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2차전지 최근에 보면 이제 종목들 순환 매각 굉장히 좀 빠르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얘기가 먼저 좀 해드리겠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사실 지수는 되게 안정적으로 벌써 2,6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렇죠. 2,600으로 넘었는데 네. 어렵다는 표현을 여전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다음 순환매가 어디가 올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네. 아니, 올 거를 딱 보고 있다가 네. 딱 들어오면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그렇죠. 해당이 되겠죠. 네. 또는 이걸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지금 좋은 섹터들, 2차전지, 반도체, 네. 뭐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네. 잘 모르겠으면 일단 깔아놓고 엉덩이 싸움하는 사람들. 좋은 거. 네, 좋은 거. 나 지금 일단 추세가 좋은 것들 중에서 깔아놓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내 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그냥 싸다고 무조건 버티는 사람. 세 개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결과를 좀 부담하게 하는데 제일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 네. 제일 잘 안 되는 분들이 뭐냐면 오늘 막 우르르 올라. 예를 네. 들어서 오늘 피부 미용과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네. 이거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막 올라요. 네. 그러면 이쪽을 오늘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이게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좋기는 한데 네. 따라 들어가다가 사실 거기가 그 정도면 사실 지치어서 빠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로봇들이 그랬잖아요. 네. 로봇들이 쫙 치고 가다가 우르 따르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세가 확 쉬어버리는 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서 불나방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이게 엄청 딱 많이 올라가는데 네. 기존에 있는 거 팔고 이거 사면 어떠냐고 근데 제가 뭐 의지를 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꼭 거기서 물렸던 케이스들이 제가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뭐 그렇다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매매를 거부할 뭐 권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막상 물리면 손절하기 또 어렵고 왜냐면 그래야 돼.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다음 섹터가 순환매가 올 거를 예상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내 턴이 오기를 조금 한 박자를 빠르게 가거나 한 박자를 늦게 가거나 그 차이인데 어설프게 딱 했다가 사실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결국은 반도체 네. 쪽이니까 물리더라도 지금 트렌드들을 좀 추세를 좀 보시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30주선을 좀 보거든요. 30주. 30주선. 네, 네, 그렇죠. 121선인가요? 30주선이? 151선. 아, 151선으로 한 151선이고 네. 30주선을 보는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0주선이 우상향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되는 놈이 더 되지 안 되는 놈이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LG생활건강이 엄청 많이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뭐 명예 희망퇴직 받는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LG생활건강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대형주 중에서 어려운 게 LG생활건강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도는 지켜지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더 뚫고 내려왔잖아요. 잠깐만 말씀해 네. 죄송한데요. 네.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네.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거에 네. 그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직원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있던 그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이제 네.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었었죠. 네. 전화 내용이 뭐였었냐면 조카였던 모양입니다. 삼촌, 제가 주식으로 많이 손해를 봤는데 삼촌이
종목을 이뤄, 그러니까 종목명은 얘기 안 하고 종목을 해주신 걸로 수익이 과연 날 수 있습니까? 삼촌께서 아까 저한테 편지봉투에 봉투에 종목명하고 내용들을 써주셨는데 그거를 살까요? 네. 뭐 이런 내용에서의 얘기였다랍니다. 그리고 봉투를 미처 못 들고 내렸나 봐요. 옆에 승객이.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왔더니 뭐 특정 종목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매수 의견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봤는데 그 다음 날 주가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올라가더랍니다. 조금씩.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샤워장에서 그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었죠. LG 생활건강을 얘기를 하면서 네. 무슨 얘기냐면 그 LG 생활건강 그거 사도 돼? 아, 뭐 그 재료가 있는데 뭐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관심도가 높아지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올라가면 쫓아가면서 상승하는 맞죠. 거고. 그래서 저도 LG 생활건강을 그 샤워장에서 듣고 그때가 언제예요? 어제 제가 화목 다니니까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뭐 바닥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에피소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그중에 하나 LG 생활 건강이다. 네네. 네. 사실 뭐 어저 그 며칠 전에 이제 투매도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네네. 사실 이게 이런 주식들이 지금 보면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비올 같은 주식, 의료기기 네. 이런 주식은 완전 데칼코마니잖아요. 사실 이거 비올이랑 LG생활건강이랑 보면 완전 데칼코마니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사실 더 비싸지고 있고 네. 싼 주식은 사실 더 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바닥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 슈퍼개미가 아닌 그 뭔가 기금을 운영한 사람이나 슈퍼개미처럼 일반 투자자들과 시간 지평이 다르신 분들은 매매 전략을 분명히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150일선, 즉 30주선은 저 회색인가요? 잠시만, 이걸로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네, 빨간색 선이 30주선인데요. 아, 네. 이제 겨우 누웠는데 주가 더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더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추세적으로 매매를 해야 하실 거는 30주선 위에 있는 주식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리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30주선이 부러지지 추세가 꺾어지지 않는 이상 30주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반도체 섹터들이 일단 추세가 다 이제 바닥에 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밀리더라도 다시 추세가 올라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딩 또는 눌림목 매매 전략이 통해요. 근데 이런 하락 추세들은 하락할 때는 세게 맞고 올라갈 때는 반등이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네. 이런 기술적 지표를 쓸 때 상승 추세일 때는 과매도 자리에서 매수 전략이 먹히는 거고요. 네.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과매도 자리에서 공매도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과매수 자리에서 매도 전략이 먹히는 겁니다. 공매도 전략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LG생활건강 또 신세계 네. 네, 신세계도 마찬가지. 신세계도 지금 뭐 PBR 이런 거 불러봤을 때 엄청 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사실 건데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 사실 뭐 좋은 주식에 싸서 오래 서 기다리면 됩니다. PB센터에서 권할 수 있는 주식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서 좋은 주식인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추세를 턴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얘기했던 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될 거라고 우리가 사실 올해 2,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 수출 지표와도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발표된 일간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 지표 여전히 안 좋긴 하거든요. 520억. 예, 여전히 안 좋은데 네. 일간 수출은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YOY로 일간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된 거죠. 그 부분들이 먼저 반영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지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이미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수급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내내 개인이 파니까
걔는 팔고 외국인들은 사는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경기 안 좋다는데.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환율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기관이 들어왔죠. 네, 기관도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정말 정말 주식이 일정 부분 올라가서 할 때 그때 되면 수출 좋아집니다라는 기사 나오겠죠. 주가는 이미 올라 상태고. 네. 네. 실제로 어제 나온 이제 어제 수출 동향이 나오고 나서 리포트들이 나온 게 뭐 대표적인 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장기 추세 상승에 진입했다. 그렇죠. 뭐 그런 아주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뭐 주가 2,900, 3,000쯤 가면 또 그때 가서 지금의 기사와 이런 거는 언제만 다르게 수출이 너무 좋다. 뭐 그렇죠. 골디락스 온다. 그렇죠. 외국인들 계속 산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외국인들은 뭐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또 파는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기사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2021년도에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2021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원 수많은 많은 증권사나 뭐 3,700간에 800간에 그런 기사 리포트에 당하지 마시고 결국은 지수의 키는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 뭐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여전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13조 샀습니다. 이거 팔아치우려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얼마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위주로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수 플레이도 괜찮고 반도체 섹터도 괜찮고 어떤 종목들이든지 간에 수출이 잘 나오는 지표들 대표적으로 의료 미용기기들이 수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랑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서 물리더라도 이쪽 섹터에서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저는 요즘에 손님 통화를 하면서 고객님들 통화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전히 좀 약간 두려워하세요.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이게 비단 저와의 통화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외국인이 괜히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죠.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게 팔리네. 그렇죠. 이걸 잡아먹는다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오늘 LG화학 같은 거 갑자기 확 올라왔잖아요. 대표님 오늘 LG화학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되게 높은 가격이 올라왔는데 점심 먹었더니 이게 팔리네. 이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오히려 조금 더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시고 저는 일단은 9월 달까지는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월이랑 10월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6, 7, 8,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게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좀 공격적으로 계속 중소형주 매매를 해볼 요량이고 다만 제가 경험상 지금 이번 여름장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어쨌든 이제 수출도 3분기부터는 분명히 긍정적인 턴한 모습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크게 한 소리 들었던 게 뭐냐면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왜 종목은 못 가? 요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을 잘 해봤더니 뭐냐면 나만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개별주들이 2018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제가 고생을 했던 기업이 뭐냐면 지수는 좋은데 그때 삼성전자 위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다른 종목으로 돈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수는 좋았는데 고생했던 경험이 정말 뚜렷하게 나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익률만 보면 중소형주가 당연히 좋기는 하겠죠. 근데 최근에 오늘 LG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네. 오늘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들이 충분히 대형주들도 변동성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코어하고 세틀라이트 전략을 잘 섞어서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주변부 중심들을 무조건 스몰캡만 하지 마시고 네. 대형주랑 중소형주 잘 섞어서 매매하는 전략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번은 무조건 추세가 상승되어 있는 종목에 불려라. 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거 함정이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나만 아는 뭔가 나만 엣지 있는 전략 종목이 있을 거다. 네, 나만 알고 있고 이거 정말 소수만 아는 빵 떠서 그런 종목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 종목이 결국은 인정을 받으려면 대다수의 투자자들부터 관심을 받아야 수급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올 수도 있지만 되게 오랫동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미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보면 오늘 풍력 관련 주식들도 좀 올랐고요. 최근에 네. OLED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뭐죠? 피부 미용 섹터들이 한번 뽑았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제약 오늘은 2차전지 좀 좋았지만 그냥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가 상승한 종목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는 종목이 거기에서 가속이 붙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성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 한번 제가 주제님께 조언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황현 팀장이 네. 그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 수출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네. 지난 그 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520억 불을 했고요. 네. 영업일수가 지난달에 이틀이 적었습니다.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간 평균으로 한 26억 불 정도 수출을 하는데 네. 2일 휴일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570억 불에서 580억 네. 불입니다. 그럼 최근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출 네. 데이터를 보여줬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세는 이제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무역 수지는 21억 불이거든요. 네. 지난달 26억 불이었고 네. 월 초에 120억 불이었고요.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점진적인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9월 전후로 해서는 지표상으로 호전된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수는 그 전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딱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 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진행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 네.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렇죠.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거냐 네.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인 것 네.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너무 이제 그렇죠. 그 진부한 투자 전략에서 네. 두 가지 방법에서 저는 이제 좀 기다리자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데 기다리더라도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예. 대형주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갔다가 LG전자가 10% 이상 올라갔다가 그렇죠. 이어텍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고 어떠한 우리가 이제 주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죠.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상황 하에서 반도체가 이제 전반의 흐름은 반도체가 좋았지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게 올라갔던 지점이 지난 지지난주 아마 목금 뭐 이번 주 뭐 이 통해서 네. 3일 연속에서 주가가 세게 올라간 때였습니다. 네. 이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죠. 이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당연히 들어오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동반해서 이제 소재주들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갔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장중에 세게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뭐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네, 이슈도 네. 있었고 밀리긴 했지만 세게 움직이는 네.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최근에서 얼마 정도의 매수를 했냐 이번 주 상황에서 지난 주말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이제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세게 매수했어요. 지금 보시면 금액적으로 네. 판단이 되겠지만 하이닉스 올해 벌써 1.5조 네. 1조 5천억을 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 25일, 26일, 30일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세게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고요. 네. 그리고 3일은 비교적 현재 가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에 매수세가 강했지만 가격 진행의 흐름에 있어서는 3일 세게 상승하고 3일은 뭐 등락, 보합권의 등락,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등락의 모습을 보여줬던 반도체 흐름에서의 모습이 네. 나타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다음으로 움직였던 LG전자 굉장히 핫했죠. 네. LG전자 모습 보게 되면 하루의 상승이긴 하지만 LG전자 주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그 21년 12월 24일인가요? 20년 12월 24일인가? 20년입니다. 아, 20년 애플카 12월 24일 날 상한가 기록한 네. 날이 있었거든요. 네. LG전자 주가 특성이 안 움직이다가 한번 빵 칩니다. 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정체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또 세게 한번 칩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주가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LG전자 한번 움직이면 그 탄력이 굉장히 세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에 들어가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것을 예전에 그 저기
리먼 사태 때 하한가 들어가는 걸 봤었고요. 그 도이치뱅크 사태 때도 네. 하한가 들어가 봤지만 상한가는 제가 본 적이 없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대형주들은. 네. 아베 빼고는 네. 상한가 들어간 건 없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 상한가 네. 들어가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 차트를 한번 제 걸로 보여주실래요? 네네. 네. 이때가 2020년 12월, 12월 23일입니다. 아, 23일인가요? 네. 크리스마스 네. 선물이라고 했던 아. 2부 전날, 그날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때 애플카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네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실 한 복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사실 네. 이렇게. 그렇죠. 좀 쉬었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날, 네. 상한가 간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도 거래량들이 계속 뭐 흔히 말하는 매집의 거래량들이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네. 매집의 거래량들이 있었죠. 근데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른 게 엄청 작아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고 그렇죠. 나서 한 2년 쉬었습니다. 네. 2년 쉬고 이제 장기 추세선이 하락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이평선들이 모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황진영 네. 제가 얘기한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LG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고 네. 있고 LG전자에 대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관심을 그렇죠. 갖자라는 메시지의 대화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가 언제 나오냐? 빵! 예, 요거죠. 그렇죠. 예, 요거죠. 그래서 LG전자 네. 주가 특성이 네.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세게 움직이는 주가 네. 네. 전형적인 특성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LG전자가 그 반도체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지난 30일에 강한 상승 보여줬거든요. 10% 30일에.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3일 동안 반도체 하이닉스가 세게 치고 나가고 하이닉스가 잠깐 쉴 때 LG전자가 네. 그 자리를 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센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동반해서 LG전자가 움직일 때는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전반의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발주라고 해야 되나요? 중형주급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PCB 관련 종목들도 네. 점진적으로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은 좋은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그 다음 순서를 지금 현재 이어받고 있죠. 2차전지 업종의 셀 회사 말씀드린 겁니다. 네. 소재주 말고요. 완성 셀 회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완성 셀 뭐 대표적으로 선호 종목 되죠. 네. 이 선호 종목의 주가 특성은 동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렇습니다. LG전자 가면 SDI가 쉬고요. 그렇죠. 특이합니다. LG전자는 뭐 4, 5% 가는데 SDI는 마이너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가 습성이 그렇습니다. 업종 특성이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 자리를 2차전지 셀 회사들이 딱 자리 잡았습니다. 순환매죠. 대형주대에서.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이노베이션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은 LN솔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움직이고요. 네. SI도 잠깐 그렇죠. 움직이고요. 오늘은 LG화학이 또 네, 시장 내에서 가장 세게 네.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순환매 성격에서 이노베이션이 LG전자가 또 쉬는 구간에서 이 흐름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상승의 흐름이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에서 이틀 연속에서 네. 흐름이 나타나는 이 진행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궁금한 게 있겠죠. 자동차. 자동차. 가장 수출도 좋은. 다 데이터 좋고 뭐 여러 가지 네. 좋고 흐름은 좋은데 기관들이 팔고 있고요. 네. 외국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최근에서의 상황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팔고 있고요. 이전에는 많이 샀죠. 자동차 언제쯤 움직일 것이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딱 자동차가 다음 주에 움직일 타이밍에 딱 들어왔거든요. 가시권에. 그렇죠. 장기평선에도 걸쳐있고 네,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의 상황과 자동차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반도체, LG전자, 그 다음 2차전지 이 주가들이 순서대로 교체 하면서 주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쭉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쭉 빠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기관의 매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데이터를 이제 쭉 그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이 자리에서부터죠. 여기쯤 될 겁니다. 13만 주, 5천 주, 10만 주, 9천 주 오늘까지 해서 기관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내에서 일단은 순환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업종 특성상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선호하는 성격에서의 종목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동차를 선호하는 형태에서의 그 종목이 움직이는 네. 형태이고요. 기관의 스탠스가 좀 변화했습니다. 오늘 구천주 매도를 하긴 했지만 오늘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종가 상황에서 이상한 그 이상 징후 혹시 판단하지 못하셨나요? 종가 들어가기 직전에 지수가 23.4포인트였습니다. 네. 종가가 34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네, 좀 밀어올렸죠. 네,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윈도우 드레싱도 아니고 오늘 그렇죠. 어느 종목이 주가가 단일가에 올라갔을까 하고 쭉 시총 상위 종목을 서치해봤거든요. 삼성전자 100원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100원 올라가면 지수가 0.8포인트 움직이거든요. 네. 지수 의미 없죠. 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더라도 우선호가 내에서 체결이 대부분 됐더라고요. 네. 종가에 특이하게 가격 이상 징후의 흐름이 나타난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자동차 업종에서 특이사항이 있거든요. 막판에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외국인들 매매 형태에 있어서 이 스퀘어,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오고 물량이 빠져나오고 요 가격 형성에서 자동차 업종이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가격 전환에서 또 외국인 부분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됐다는 부분이 오늘 종가에서 특이하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선호하는 업종이 대표적인 종목인 이제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오랜만에 오늘 매수를 줬습니다. 네. 최근에 이번 주 내내 기관이 아마 매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도도 굉장히 세게 매도했죠. 네. 세게 매도했던 것은 이제 환율 시장에서에 대한 내용으로 기관이 시장 대응이 매수보다는 매도. 특히 기관은 투자 형태가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고점에 사고요. 저점에 매도합니다. 왜? 고점은 추세가 바뀌어서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는 겁니다. 저점에 매도하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도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후에 나올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은 항상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고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뒤에 시장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서 기관이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던 이유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죠. 그렇죠. 네. 환율이 제가 지난 시간에 1360을 한번 터치하면서 시장이 그때 출렁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시장 상황이 이제 금리 미국의 상황에 이제 13, 14일 날 열리는 연준에서 동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최근의 상황에서 1300원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원달러 선물 시세 상황인데요. 이게 오늘 저기 종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된 장대 음봉에서의 가격 그 흐름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기관들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가 아니었습니다. 매도였다가 환율이 점점 장 후반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장 중반부터 매도해서 물론 매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매도해서 매수로 바꾸더니 장 거의 막판 무렵에 환율이 쭉 빠지니까 여기서 매수로 쫙 들어오면서 2천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환율 상황이 지금의 흐름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악재 요인이 해소됐어요. 기존까지는 부채 한도 물론 통과되겠지만 그 항상 위기의식을 시장에 심어줬던 내용이죠. 디폴트 뭐 무섭습니다. 디폴트 얘기하면 저는 IMF 생각이 네. 나는데 디폴트 난다 뭐 시장이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 달러하고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의 금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하원 포기를 통과했고요. 상원이 남아있긴 합니다. 지난 2011년도에서 상원에서 계속 리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다수했는데 이번에는 상원이 다수당이죠. 네, 그 저기 그쵸. 예,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리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패스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환율이 내려갈 여지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분위기가. 그리고 어제 그제 나왔던 이제 연준 의원들 메시지들이 뭐 동결
동결하자. 네. 그리고 경제 상황 우려할 거 없다. 네.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그거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흐리면서 오늘 그 새벽 그런 메시지를 그렇죠.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결 얘기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결을 금리를 인하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 이런 메시지 립서비스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 분위기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의 시장 상황이 달러 약세, 원달러 하락, 자금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이 앞으로의 그 시장에서 매수로의 이제 그 임무 교대가 되겠죠.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12조, 10조 네. 최근에 주식을 샀으니까 뭐 계속 뭐 주식을 사면서 들어오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기관이 들어올 환경이 되면 기관이 매수할 때 또 외국인이 팔겠죠, 네. 거기다가. 네.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핑퐁핑퐁 하면서 지수를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기관은 일단은 시장에 들어올 만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기관이 환율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상방으로만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1300원을 깨면 더 좋고요. 1300원 수준에서 유지만 된다라도 기관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조금씩 팔겠죠. 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더라도 지수회장이었습니다. 대형주 내 순환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천억을 사면 그중에 7천억이 삼성 하이닉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시세 그 흐름 측면에서 좀 약했고 네. 근데 기관들은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했지만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 대해서 바스켓에 들어있고 그 많은 종목을 사게 되면 시장이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나면서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 다음 주 장세에서는 역시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주보다 오히려 더 좋은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네. 단 지수는 앞서 제가 쭉 서서를 깔았는데 외국인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대규모 매수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지수 관련주죠. 네. 지수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샀다라고 한다라면 다음 주에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산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렇죠. 동시에 사기에는 지금 시장 체력상, 여건상 그렇죠. 조금은 아직 불받는 불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판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때릴 거고 종목에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기관이 사는 거고 그럼 지수는 지수적 측면에서는 다음 주 상황에서 2600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서 뭐 한없이 갈 것 같지만 빠지진 않겠죠. 한없이 갈겠지만 여기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면서 시장 상황은 좀 더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의 흐름이 나타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전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해석을 들어가면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반도체가 가고 LG전자가 가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셀 회사들이 각각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었고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에서 완성차가 먼저 가겠죠. 네. 완성차 내에서의 그 주가 상황이 기관이 사는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주가적 측면에서도 단기 바닥 찍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앉아있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가서 앉아있을 만한 업종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완성차, 일단 완성차가 먼저 네. 움직여야 되니까 이 업종 내에서의 그 종목으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다. 네. 최소 지난 그 기관이 팔기 시작해서 하락이 진행됐던 이 가격 뭐 20만 천 원 정도 20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지금 가격이 19만 9천 원이니까 뭐 한 3, 4%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은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다음 네. 주 상황에서의 맞습니다.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 네. 뭐 수출 동향이야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또 경제 전문가들이 워낙 네. 많은 데이터와 깊이 있는 내용들로 네.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조미료 측면에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메시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네. 이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뭐 그런 이런 거시적인 것보다 시장의 힘이나 네. 수급들, 관성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올라가는 것들. 네네. 근데 지금 현대차도 보면 이제 겨우 주봉이 30주선 아까 말씀드렸던 30주선이 네. 이제 겨우 턴했어요. 아. 주가도 이제 올라와져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런 흐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때 한 1년 반 정도 올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년 가깝게 쉬었어요. 자동차 업종, 에너지도 많이 네. 우쭉했고 자동차 네. 업종이 타 대형주 업종에 비해서 하락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래 쉬었지만 네.
낙폭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 보면 낙폭이 한 40% 가까이 그렇죠. 빠졌거든요. 네. 고점 대비해서. 네. 근데 자동차 업종의 특성과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오래 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이닉스처럼 그렇죠. 확 올라 내려가면 사실 또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대차 자동차 업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려 죽이는 구간은 재미없, 그렇죠. 진짜 네. 재미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구간을 한번 이제 턴하는 구간이고 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호흡을 좀 짧게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현대기아가 전체 매출에서 내연기관의 매출이 거의 90% 아직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받고 있는 자동차 그 밸류에이션에서 네. 아직은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의 회사들이나 네. 미국 회사들에 비하면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연기관이 많기 때문에 결국 현대기아도 이제 EV 쪽으로 매출 비중이 앞으로 늘어나면 네. 그쪽에 대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30%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늘어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PR을 높여주면 당연히 목표 주가나 밸류에이션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다음 주는 저는 한번 좀 트레이딩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1선인데 두꺼운 선이 아마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한 8만 8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변동성 확대 전략으로 맞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단기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LG전자는 네. 이미 주봉상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구간이 나올까 봐 자동차에서 네. 이게 주봉이라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사실 좀 짝에서 보면 되게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이거 두 달 정도.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해 두지만 사실 저는 다음 주에 매매가 재밌을 종목은 LG전자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올라서 어떻게 매매를 하겠느냐 또 네. 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올 이런 것들은 뭐 가능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비올도 그렇고 오늘 많이 올랐던 게 자화전자. 네. 아, 자화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자화전자가 이제 애플로 처음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다르게 조정해서 설명드렸었던 그 다음에 KH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물방울 힌지로 핫한 KH바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것도 무료 의료기기죠. 심지어 뭐 이제 클래시스가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강남구 수출 물량까지 다들 이제 보시더라고요.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소모품 비중이 네. 40%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소모품이 빠르게 교체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의료기기들이 좋은 이유가 네. 비올,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시스 케미칼 다 좋은 이유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침습과 비침습을 나뉘거든요. 이제 침습 같은 경우에는 성형 수술 같은 거를 침습이라고 하고 네네. 이런 이제 그 뭐죠 피부 미용 센터 같은데 클리닉 같은데 가서 받는 걸 비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죠. 네. 많이 가고 더 간단하고 그리고 수출도 브라질이나 유럽 쪽에서 유럽 그렇죠. 전체 시장에서 유럽이 굉장히 미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남미 시장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미 또 삼바 같은. 제가 네. 몇 달 전에 네. 그 저기 성형외과 피부과죠. 네. 피부과에서 피부과 점을 뺐거든요. 네, 그런 거죠. 네. 피부과는 뭐 의사의 능력치보다는 기계의 성능 차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기계가 좋은 네, 회사를. 맞습니다. 제처가 이제 네. 점 한 번 나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했었는데 의사의 그 커리어를 보는 게 아니고 기계 성능, 최신 기계. 그래서 클래시스에서 만들고 있는 슈링크가 네. 거의 피부과 개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기계다. 그리고 깔리고 나서 네. 이제 그 소모품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더군다나 이제 남미나 북미 이제 수출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지금 주가가 아직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요. 길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주봉을 볼까요? 네, 네. 이제 신고가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이제 여기를 벗겨냈습니다. 안도. 네. 그렇네요. 상장 네. 시점이 상장 시점까지 해서 좀 한 넓게 한번 주가 네.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흐름을 한번 네. 이전에는 네. 움직임이 없다가 네. 저기 18년, 19년 이때부터 자리 잡고 움직임이 네, 시작이 네. 됐네요. 이제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네.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부터는 사실 밸류에이션 의미 없습니다. 신고가를 가게 되면 매물 부담이 없다. 네, 매물 부담이 하죠.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면 적정 주가다 뭐 그런 분석은 가능하지만 실제의 주가랑 밸류에이션 분석이랑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일단은 신고가 저는 뭐 여기서 또 변동성이 좀 눌림목이 나오면 네. 또 전략에 맞추면 또 매수를 하고 할 전략 종목입니다. 클래시스도 그렇고 비올드 그렇고요. 다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쥐어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분명히 바닥에서 나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줬잖아요. 네. LG전자도 나왔던 건 똑같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누군가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미 거의 더블 정도 났으니까. 아.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만 원 가면 뭐 여기가 여기서도 쌌었네라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후행적인 겁니다. 지금의 거래와 지금의 주가 특성상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닌 거죠. 전형적으로. 네. 네. 여기서 끝나고 네. 아주 악재가 있으면 끝이 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없는 한. 근데 주가가 신고가를 가지만 거래량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들고 하면서 뭐 조금 과하게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했다가 또 줄어들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네. 충분히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하는 종목들. 이런 분명히 눈여겨서 보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도 예, 애플로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단기 신고가 여기 전 고점이었던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조금 하는 과정인데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폴드5가 나오는데 이제 물방울 힌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40% 정도 기존의 힌지보다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폴더블이 스마트폰에만 쓰이지만 네. 이제 애플도 중대형 쪽에서 태블릿이든 그다음에 그 노트북이든지 간에 네. 더 확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KH바텍이 만든 물방울 힌지가 분명히 다른 경쟁사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을 일단 쓰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KH바텍도 좋은 흐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고객이 오늘 지화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화자라고? 네, 제가 지화자전자라고 부릅니다. 저희들끼리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지화자를 불렀는데, 뭐 오늘 좀 윗골이 닿아서 다음 주에 조금 내려오면 또 전략에 맞추면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희 머니톡 작가님한테 부탁을 받은 게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다뤄달라고 예, 해서 저 종목들을 좀 신고가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고, 아까 그래서 정작 LG화학 우리 차트는 또 안 봤습니다. 네. 실컷 말하고. 바닥에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21선도 오늘 넘었기 때문에 물고 올라가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더 땡기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특징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이제 있었지만 대형주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흐름들이 오늘 부분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네.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네. 왜냐하면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흐름들은 뭐 오르내림이었죠. 네, 제자리 네, 네, 네. 찜찍이 네, 네. 흐름이었는데 오늘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로의 머리를 딱 쳐드는 뭐 네. 에코프로비엄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형태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그 LG화학이 이제 차트나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시간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대략 5% 정도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LG화학의 주가 상황에서의 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리서치 자료들이죠. 네. 저도 이제 그 관련한 리서치, 왜냐면 리서치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기업 분석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걸러지고 핵심적인 내용들, 뭐 100% 그 말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내용들을 다 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딱 취사선택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렇죠. 부분들만 네. 입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기 메리츠증권의 노우현 연구원이라고 네. 예전에는 그 석유화학 부분에 굉장히 그 네. 이제 이 찌르는 네. 이 잘 글을 썼던 이제 연구원인데 LG화학 관련된 데포트가 지난 5월 25일에 나와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저도 이거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주식시장에서 관성과 가속. 가속. 네. 아, 저 관성이란 말들을 많이 쓰긴 네. 하는데 가속 좋아하죠. 저는 딱 가속 구간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개인은. 아 그렇죠. 전형적인 트레이더 입장인데요. 네. 보면은 이 레포트에 이제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네. 쭉 나열했고 이제 설명을 줬는데 2차전지 업황은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네. 지금 대비 올 하반기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 긍정적인 네. 메시지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LG 화학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그 수익성이 확보되고 시장도 커지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큰 아웃라인에서의 내용들입니다. 네. LG화학 오늘 특징주의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LG화학의 이번 주 상황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발표한 컨퍼런스 통해서 비전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또 회사에서 사업 추진,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통한 기사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고요. 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레포트 내용을 이제 취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화학에 대해서 올 하반기,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시장 환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레포트 내용이요. 다 좋, 너무 오늘 긍정적인데. 네. 네. 레포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LG 화학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그 연구원이 릴레이팅, 그러니까 네. 업종이 좋아지는데 업종이 좋아지는 내에서도 좀 더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LG 화학에 대한 딱 한마디로 릴레이팅이라고 이제 네. 그러네요.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채 통한 이제 재조원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했던 내용이 기본적인 이제 레포트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예상치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치를 판단해서 숫자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나오면 이제 탑프라이스 이제 목표 가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목표 가격을 단순하게 느낌상으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산하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 리서치 센터에 보면은 네. 왜냐하면 업황하고 현재 시장 상황하고 지금 현재 추정되는 매출 내용들을 다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목표 가격이 나옵니다. 그 목표 가격들을 다 합치게 되면 종합지수 추정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가격을 이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장 상황. 왜냐면 조사부에 있는 친구들이 매일 하는 게 글만 쓰는 건 아니고요. 탐방을 계속 갑니다. 밑에 직원들은. 각 회사. 특히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탐방 잘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스케줄 딱 잡아놓고 원하는 사람만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내가 한번 조사 탐방 가겠다고 안 받아줍니다. 일정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받아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데이터화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데이터가 그렇죠. 아니다. 막연한 데이터는 아니죠. 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업황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이제 이익치와 매출 부분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점증합니다. 점증하는 데이터의 리서치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비전 제시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올해 그 1분기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석유화학 부분이죠. 그렇죠. 아직은. 네. 왜냐하면 2차전지 부분이었는데 기존의 2차전지 부분을 이제 분사하면서 그렇죠. LG에너솔로 분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LG화학만을 놓고 보면 아직은 석유화학 부분이 큽니다. 단 LG에너솔 지분을 80% 약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나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81%만큼의 LG에너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LG화학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분 이제 매각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커 나가야 되거든요. 네. 좋은 부분을 떼냈기 때문에 LG화학이 자체적으로 커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LG화학이 앞으로 소재 관련 기업으로 이제 홀로서기 진행할 것 같고요. 이 소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에코프레빔이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지만 네. LG화학이 거기 바로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투자 측면이라든가 또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에코프로그램을 능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형태에서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추진한 내용들은 오늘 1분기 매출을 볼 때 석유화학이 한 4.5조
대략 한 전체 1분기 매출이 한 7조 8조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 4.5조가 석유화학이고요.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산화 소재죠. 2.5조나 됐습니다. 이게 네. 지난해에 대비 두 배 컸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두 배가 더 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여기에 10배가 큰다라는 게 회사의 이제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 소재 쪽으로 그 사업이 커나가는 회사가 이쪽 분야로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의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는 게 LG화학의 비전 제시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이제 일반적인 좋은 내용들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 아마 그 다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주요하게 판단했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에 나왔던 그 시장에서 기사입니다. LG화학에서 그 배터리 소재 공장을 늘리면서 그 CNT라고 해서 에코프롬에서도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 잘 섞이게 하는 융화제라고 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장하고 투자하고 키우겠다라는 거죠. 생산 능력을 지금 대비해서 6,10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소재 관련 사업을 비중을 두고 키워나갈 것인데 이 소재 관련 부분에서 CNT 부분, 이 부분을 좀 네. 주력해서 사업을 키워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요한 핵심의 그 이번 주 나온 기사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비전은 우리가 이제 다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소재 매출이 4.7조인데 2030년까지 30조, 한 6배 성장시키겠다. 지금 현황을 보면 에코프롬이 5.2조고요. 네. LG화학이 4.7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네. 그리고 에코프롬은 2030년에 대략 한 50조 정도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진행형 상태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한 7천억 정도 지난해 사상 역대급 최고치를 네. 시현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반도체가 대략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천억은 안 넘어갑니다. 1,500억에서 2천억 사이고요. 자동차가 한 500억 하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 한 800억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160억 불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10년 뒤에 10배가 큰답니다. 10배가.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그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1,500억 더 뛰어넘겠죠. 부분인데 10년 뒤에는 반도체를 능가하는 이제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의 그 수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조금씩 커 나가겠죠. 커 그렇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그 10년 상황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지금 대비 10배 정도 큰다는 맞아요. 것은 당연한 근거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2045년까지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제외한 그린 에너지로 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 전기차 보급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0년, 그쵸? 15년 뒤에는 지금 10배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인 LG화학을 비롯해서 소재 관련주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이 시장을 좀 더 세게 점유해 나가면 1등 품목, 1등 시장 당연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연료 쪽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의 부분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 그러니까 눌림목, 갈림목 부분마다 관심 있게 업종에 대한 분석과 종목을 추적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2차전지 업종에서 LG화학 오늘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당장의 주가 개선 상황에서의 기술적 판단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흐름이 반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조금 버겁지만 단기 흐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나아 보이지만 전반에 우리가 그 롱텀까지는 아니고 중기 패턴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메시지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파해드리고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LG화학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다 그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 10년 보고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그 10년치가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고도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조금 시장이 이 의견들이 좀 부딪히면서 그렇죠. 네,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이제 그 종목들 뭐 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좀 저도 셀 업체들이 조금 부담 좀 덜하지 않나 그것은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말씀하시는 동안 차트를 몇 개 좀 봤는데 네네.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 한번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구간이 되게 많이 본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 이 구간 이게 주봉인데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그렇죠. 구간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그대로 나왔었죠. 네, 삼성전자에서 네, 이 구간, 네, 이 구간. 요 구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봉 장기 추세는 한 번에 돌파 못해요. 예, 한번 눌림을 줬다 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뭐 앞서 말씀하셨던 2차전지 성장성 플러스 석유화학은 사실 나빠질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좋은 구간에 있다. 다 보면 지금 그 2차전지 뭐 이건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SDI도 만들어 가고 걸쳐 있어요. 네. 예. 보면 이 30주선을 이제 턴한 이후에 계속 지켜내고 있거든요. LG엔솔도 비슷한 형태.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보면 뭐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요 위로 더 올라가 버리면 추세를 또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직 이격이 전혀 뭐 부담스러운 구간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대형주들이 다 네.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시장 저는 이번 여름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 성과가 항상 좋았었거든요. 썸머랠리 있나요? 네. 아, 저는 뭐 지수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휴가 때 너무 과하게 돈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고생하고 카드값 막느라 저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여름에 대한 네. 기억을 하면 시세가 네. 급변했던 네. 오른 기억인지 내린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출렁임이 컸던 기억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갔을 때의 기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휴가지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휴게실은 한 서너 번 쉬고요. 네. 중간에 갓길에 세워놓고 시세를 확인했던 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시세가 많이 변동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제가 휴가지까지 가는 기간 시간 동안 많이 섰겠죠. 뭐 증권사 직원들의 뭐 숙명이죠. 네, 그런가요? 네. 네.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운전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옛날에는 ARS로 확인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전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다음 주도 뭐 이번 이종 재밌는 장이 좀 기대돼서 네. 사실 토요일이 좀 아쉽다는 거는 사실 오늘 금요일 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막판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 좀 시장이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 좀 그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그렇죠. 네. 뭐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네. 있는 한 주 다음 주도 되시기를 네. 황 팀장님, 황 이사님, 네. 황 상무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네. 애청해 주신 우리 파리로 가족 여러분께도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급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